안녕하세요. 이번 거는 좀 일단 뭐랄까 제 다른 영상들하고 좀 다르게 이게 수제 소세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게 이걸 배우게 된 거는 원래 제가 자가 양조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양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주 거를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게빵 계열이라서 이게 안주가 도저히 안 맞아서 그냥 다른 거 요리하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마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미트스쿨이라고 그쪽 가가지고 무료 강좌를 배우고 그 강사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배워가지고 하게 된게 수제 소세지예요. 일단 이제 좀 전반적인 느낌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제가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어느 정도는 정석에서 배워서 그걸 제일 맞게 변형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나중에 만약에 수제 소세지 만드는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고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레시피는 실제로 생각보다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가 좋아요. 이게 뒤져보시면은 찾을 수 있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왜냐면은 정통 독일식 소세지를 갖다가 만들었을 경우에 솔직히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불고기 떡갈비 레시피에서 조금 변형한 거여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레시피는 좀 시간 되면 한번 올리고, 일단은 제조 과정 한번 보시고 만약에 수제 소시지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뭘 내가 구입해야 되고 그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제가 뭐 이게 이 고깃집이 아니라서 이게 결국 엄청 자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는 걸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생각보다 이 고기를 먹지 이 육가공유를 잘 먹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만들어 놓으면 다들 좋아하고 많이 먹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지인들하고 먹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비는, 첫째는 뭐냐면은 소세지 만드는 거 하고, 그러니까 소세지 집어넣는 케이싱기랑, 그리고 민증기가 있으시고, 그리고 반죽기 있으시면 편해요. 반죽기는 제가 이따 보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민증기를 미국에서 아마존 통해서 미국에서 직구로 구입했는데, 가능하시면은 뭐 이게 중고나라 뒤져보시거나 중고 제품 찾아보시면은 많이들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냉동용이 있고 냉장용이 있어요. 쓰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그러니까 냉장은 비싸고요. 아, 냉동이 비싸고 냉장이 싸서 저는 그냥 싼 걸로 쓰고 있어요. 이거 다 하고 나중에 또좀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이제 이 민치가 다 끝났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섞어줄 건데, 양념을 넣고. 이 양념을 넣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기 양으로 따지면은 후지 한 5.5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작은 거면은 그냥 손으로 하셔도 돼요. 굳이 반죽기 사실 필요 없는데, 이제 이 고기 반죽기는 이런 제빵용 반죽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가운데 날이 돌아가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소세지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거든요. 그래서 소세지 육가공 공장들이 다 추운 거고요. 그게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 고기랑 양념의 유화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이 다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갑게 두는 건데, 이제 겨울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혀도 상관이 없고요. 좀 여름, 지금이 이제 5월인데 이런 시기에는 이제 좀그 날씨를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햄 만드는 영상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그건 아마 내가 봐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쨌건 이걸 고기를 갖다 민지를 다한걸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소세지 반죽기가 있어요. 한 12kg 들어가는 걸 사놨는데 아 그게 청소하기 너무 힘든 관계로 일단은 제빵용 반죽기를 할게요. 제빵용 반죽기 하실 때 진짜 제일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이 고기가 보통 소세지가 보통 80에 제가 이게 지금 한 8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양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갈 때 가수도 조금 들어가요. 한 10% 정도. 그걸 그 10%가 거의 얼음물을 쓰셔야 돼요. 매우 차갑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불리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반죽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 고기에서 이렇게 지른 느낌이 나면서 약간 이 알갱이가 이제 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정도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거 다 섞어 놓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차가우니까 밖에 워낙 차니까 랩핑 잘 해놓은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양념이 더 잘 쉽게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반죽이 끝난 상태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이게 뭐 약간 이렇게 좀 점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좀 약간 떡된 느낌? 좀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어쨌건 이렇게 떡갈비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너무 이렇게 민지된 게 살아있지 않고 이게 좀 유화된 느낌이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이게 여건이 되신다면은 요거 지금 솔직히 이거 5.5kg 거든요 고기 무게만. 그 정도는 솔직히 양이 적은 거예요. 한번 작업하면 보통 한 20kg씩 작업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양이 많고 이러시면은 냉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냉장 휴지 같은 거요. 그리고 얘를 여기 넣었는데 이게 이제 케이싱기에 넣는데 실제로 이게 좀 넣으려면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좀 던지듯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던지듯이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넣을 때 이렇게 살살 넣다 보면은 좀 뭐랄까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빼주시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다 집어. 그래서 이 케이싱기는 좀 뭐랄까 자동 케이싱기가 있으면 편한데 그건 또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고 또 가정용으로 해서 또 실리콘 총 쏘듯이 그런 총으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케이싱을 갖다 여기다 집어든 건데요. 소세지 케이싱기에서. 자, 특별한 건 없고요. 케이싱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양장이 제일 비싸요. 양장이 제일 부드럽고요. 그리고 인조 케이싱도 있는데 그건 좀 질겨가지고 껍질 까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양장을 선호하고요. 대신에 단가가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이게 좀 잘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식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싱기 처음 넣으면은 이제 처음에 좀 이제 꽉 차게 압을 걸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걸 조금 빼서 버려요. 그 안에 요 파이프 쪽을 갖다가 매번 깨끗이 닦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버려주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 정도 밀은 다음에 여기서 담아두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이제 이거 뭐야 원래 케이싱기를 좀이 굵은 걸 하는 소세지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판매용으로 하기에는 얇은 게좀더 가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굵으면은 솔직히 작업성 면에서나 이런 거에서는 편하긴 한데 이 제품을 갖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굵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매장 안주로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좀 적당히 굵기가 좋은데 이건 제일 가장 얇은 거 쓰고 있고요. 왜냐면은 똑같은 그람을 팔았을 때도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장 자체가 안 싸기 때문에 맞은 면에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서서히 너무 세게 압을 너무 땅땅하게 하려고 압을 세게 하시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대형 참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천천히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하실 때는 여기 조금 조금씩 눌러주시면은 위에 그 케이싱 이 위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하시면 일단 나머지 하다가 이제 꼬는 거 보여드릴게요.